월드스타 비와 박진영 씨의 연기 호흡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단편 음악 영화 트루스. 그 화제의 영상을 와이드에서 독점으로 공개합니다. 지난 14일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영상하고 감독님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영상하고 연기하고 잘 맞는 그런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하세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장르 자체도 그냥 뮤직비디오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봤던 것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Let's go.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아무렇지 않은 이 남자에게도 추억이라는 것이 있을까? 어쨌건 나는 이 게임을 끝내야만 했다. 이야기는 주인공 비의 어린 시절 한 소녀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소녀를 향해 웃어주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소년과 소녀는 성장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 이제 엿보지 않아도 되고 좋겠네. 사실은 엿볼 때가 더 좋았지. 아, 브라이언. 이쪽은 소영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여자친구고 이쪽은 브라이언. 처음 뵙겠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랑도 우정도. 하지만 그 둘은 내연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것이 추악한 진실이든 아름다운 거짓이든. 지난달 8월 3일 제작 발표회를 시작으로 트루스의 제작이 시작됐는데요. 음악감독을 맡은 박진영 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연기를 선보여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삶의 진실을 주제로 사랑, 우정, 그리고 의리에 대한 진실을 미스터리 형식으로 그린 트루스는 짧은 촬영 기간에도 불구하고 월드스타 비의 새로운 연기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수준 높은 영상으로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음악 영화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뮤직비디오 형식의 영상과 박진영, 비의 새로운 음악을 만날 수 있어서 팬들에게는 더더욱 반가운 작품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극중 비의 갈등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더욱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떨고 있지, 바보같이 또 믿은 거지. 영원할 거라는 그 약속,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 또 한 번. 가슴이 너무 아파. 제안을 받아들인 비, 이제 그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좋아. 게임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잔을 비우시기만 하면 당신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됩니다.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의 만남, 그리고 박진영, 비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기대해주세요.